네, 우리 이제 사무실 IoT 대 사람들 IoT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전부터 하실 거예요.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 가까이 오는 손님이 들어왔는데 브리핑해주고, 그 다음에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해주고,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자동으로 다 꺼지고, 와, 손대지 않은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요? 이걸 다 한다고요? 아, 회사에요, 도대체. IT 회사예요. 주력 받고 싶어요. 근데 저 로봇 청소기 주문해서 봅시다. 사무실 돌리기 쉽지 않네. 손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. 일단 선반 치우면 될 것 같잖아요. 오케이, 안 돼요. 에폭시! 에폭시 연기 테이프인데 자! 대봐요. 아니 더 세게. 아니 이거 고개 쓰기는 왜 이거예요? 예, 아, 그거 기억난다. 예전에 그 K-Wheel이 라디오스타 나왔다가 네. 100만원 하는 피규어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걸 김구라가 들다가 떨어뜨렸어. 그거 K-라디오 다른 사람 아닌가요? K-Wheel. 그 K-Wheel 찐 화를 냈잖아. 아. 근데 K-Wheel이 막 떠나가지고 그 표정이 방금 호영식 표정이 나왔어요. K-Wheel 표정이 나왔어. 대표님, 저는 먼저 가. 어?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일 많은데. 잘 가. 수고하셨습니다.
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.